really funny. Yeah. He had cake and tea, and he went through the memory project. Yeah. And his memory project. His memory project. And gave us a disc. Very funny.모마의 뭐 저기 그분은 저희 상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식 출출. 아, 지난번에 네, 안녕하세요. 박일호입니다. 예. 나오는 거죠? 예. 예, 저는 저 2008년 제5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던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일호입니다. 글쎄 여지껏 있었던 비엔날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5회를 중심으로 해서 5회 때는 그 미디어 비엔날레를 어떤 관점에서 구성했고 또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등장했었는가라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 인쇄물을 나눠드렸고요. 그거를 이제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중간중간 좀 스킵해가면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5회 때 전시했던 그런 작품들 몇 개를 보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는 전환과 확장이라는 그런 주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5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는 2008년 9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대략 한 55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시작돼서 제5회까지 치렀던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는 지속적으로 미디어 아트의 살아있는 역사를 담는 무대로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4회까지의 지난 미디어 비엔날레에서 주제는 첫 번째는 0과 1이었습니다. 어떤 디지털 부호의 0과 1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비엔날레가 펼쳐졌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중적 현실의 문제, 듀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과 현실에 관한 문제를 이제 비엔날레에서 다뤘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빛에 관한 것 등 그런 주제들이 다뤄졌다는 점에서 5회 비엔날레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임으로써 앞으로 10년 동안에 펼쳐지게 될 미디어 비엔날레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회까지 끝나면은 미디어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고 이후에 10년 동안에 이제 어떤 비엔날레,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의 모습들이 펼쳐져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5회 비엔날레에서는 미디어 아트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미술과 미디어 아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나타난 미술상의 변화는 무엇이며 앞으로 미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와 같은 근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물음들을 던지고 그 해답을 다양한 작품들의 전시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비엔날레를 기획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종전의 일부 미디어 전시를 보면은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이 위주가 되고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루하게 제시되는 방식을 볼 수 있었는데 본인은 그런 작품의 전시를 피해보자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아트가 유행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술이 미디어 아트 위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속단, 앞으로의 미술은 다 미디어 아트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다양한 그런 미술 형태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가졌던 그런 기획하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가 전통적인 미술과 다른 점은 TV, 비디오, 컴퓨터 그리고 첨단 기술의 산물들을 미술 작품의 새로운 매체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미술 작품의 새로운 효과나 예술적 경험을 보여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체의 전환을 통해서 예술적 경험을 확장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전환과 확장이라는 그런 주제를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의 주제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를 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는 마샬 맥루안과 레브 마노비치의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적인 그런 관점을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시를 이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의 시작을 맥루안의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부터 찾고자 했고 그 다음에 뉴 미디어 아트의 출발을 마노비치 입장에 근거를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맥루안, 백남준 그리고 마노비치 되어 있는 그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맥루안은 1964년 그의 책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이라는 책 속에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미디어라는 그릇이 있고 그것을 담는 내용으로서 메시지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 역할을 한다, 미디어 자체가 그 내용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자체가 우리의 인식과 지각 방식의 변화와 확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는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맥루안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그런 맥락은 1960년대 TV, 라디오, 영화, 전화 등의 전기 매체가 등장하면서 가져오게 될 우리 사고의 역할과 생활 패턴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루안이 하는 얘기는 15세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발명된 이래로 근 500년 동안 인간은 시각에만 주로 의존하는 시각 비대형의 기형화가 되었다.
거기에 비해서 이에 반해 다양한 전기 매체가 쏟아내는 전 세계의 정보 앞에서 우리는 시각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한 복합적 감각의 인간을 인간이 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는 그런 맥락에서 전기 매체 시대에 사람들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촉각 이런 어떤 복합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인식 활동을 요구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론은 이것을 이제 인간의 확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감각에만 의존했던 그런 인간을 이용해서 복합적인 그런 감각을 활용하는 그런 인식의 영역이 이제 열려졌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맥론이 얘기하는 어떤 복합적 감각을 요구하는 그런 인식, 복합적 감각을 통한 인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비디오 아트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그런 감각을 대상으로 한 미술들과 이제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루안이 책이 나오기 1년 전인 1963년 한국의 예술가 백남주는 독일의 부버탈의 파르나스 화랑에서 10세대의 TV를 전시했습니다. 일부는 TV 음극선에 자석을 갖대되 이미지를 흐트러뜨리기도 했고 일부는 뒤집어서 마룻바닥을 향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으며 관객이 발로 스위치를 건드려 TV 스크린의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동양의 예술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당시에는 소비사회를 부추기는 TV에 대해 비판적이고 조롱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한 젊은 예술가의 시기쯤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맥런의 예언과 암시가 나온 지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변화된 실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맥루안이 어떤 TV와 같은 전기 매체의 그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주목한 이래도 일상생활도 변했고 예술도 이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의 시도가 비디오 아트의 시작을 열었고 미술상으로 볼 때는 미디어 아트의 장을 펼쳐나가게 했다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맥루안의 미디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백남준의 어떤 비디오 아트를 시작으로 해서 나타난 미디어 아트를 그렇게 이제 관련을 지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또 비디오 아트에서 보여지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효과라든가 다양한 그런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이 주목되게 된 것은 이제 레프 마노비치가 얘기하는 뉴 미디어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에 그런 점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TV와 비디오를 미술의 중요한 새로운 매체로 받아들이게 했고 그런 미술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예술의 효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했다. 한편 종래의 TV와 비디오가 행했던 미디어 기능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그래픽이나 동영상, 사운드, 그다음에 텍스트들을 계측 가능한 컴퓨터 데이터의 단순 집합으로 나타내는 뉴미디어라는 용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레프 마노비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는 이제 뉴미디어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종전의 TV나 비디오가 행했던 그런 미디어 기능을 대신하고 컴퓨터가 계산기로 출발을 했지만 계산기 플러스 어떤 미디어의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과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모든 그래픽적인 것과 동영상과 사운드 이 모든 것들을 이진법적인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서 청각적인 것이 시각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텍스트가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기능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뉴미디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컴퓨터 과학자이자 시각문화이론가인 레프 마노비치는 2000년 출간된 뉴미디어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TV의 소통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매체로서 컴퓨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맥론이 TV 등의 전기 매체에 주목했듯이 컴퓨터를 뉴미디어라고 명명하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전개되는 변화들을 새로운 언어의 혁명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를 크게 두 개 부류로 나눠 볼 때 하나는 새로운 소통 형식들의 출현이고 그러니까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소통 방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뭐 가상현실 개념도 등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적인 것이 청각적인 것으로 또 텍스트가 시각적인 이미지로도 바뀌는 뭐 이런 그런 새로운 소통 형식들이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사진, 영화와 같은 기존의 문화 형식들을 재규정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디지털화됨으로써 그 전에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효과들도 컴퓨터가 가져다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가져온 변화는 TV 시대를 능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메일이라든가 원격진료,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의료, 교육 등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문자, 영상, 음향을 통한 정보 전달과 복합 매체를 통한 정보 인식에 의해서 우리의 감각적 경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상현실이 어떤 꿈과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세계를 우리 앞에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주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의 폭도 넓혀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런과 마노비치가 얘기했던 미디어 아트 또 뉴미디어 아트를 낙해한 그런 배경으로서 이런 맥런이 주목했던 복합적 감각에 관한 그런 감각형의 인간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 그 다음에 마노비치가 얘기했던 컴퓨터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새로운 효과나 우리 생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얘기하는 어떤 미디어 아트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런 미술들을 과연 어떻게 분류해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이제 제가 5회 비엔날레 때 보여주었던 그런 전시의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매체로서 새로운 매체에 주목하고 그 새로운 매체가 갖고 있는 그런 효과들을 미술 작품 속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그런 효과들을 과연 어떻게 분류해서 보여줄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떤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개의 줄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환과 확장이라는 큰 주제 밑에서 세부 주제로 빛, 소통, 시간이라는 그런 세 개의 세부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 소통, 시간에 관한 그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맥런과 마노비치가 주목한 미디어의 힘은 우리의 감각과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아가 항상 새로움의 세계를 향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었고 오늘날 미디어 아트, 뉴 미디어 아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술가들이 새로운 매체를 계기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새로움이란 무엇일까? 몇 가지 특징만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규정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디어 아트에 다가가기 위해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꼽을 수 있는 첫째는 소통 방식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뭐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이었다라고 그런다면 뭐 관람자가 참여하는 뭐 그런 인터랙티비티한 그런 방식들도 있고 시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적 경험 영역의 어떤 확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상현실을 통해서 현실의 개념을 이제 확장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소통 방식의 변화가 이제 첫째고요. 두 번째는 공간 예술로 불려온 미술 속에 미술의 시간성을 도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작품의 전개와 효과를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은 이제 특정한 순간에 정지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공간 예술이다라고 그런다면은 전통적인 예술 속에서도 시간성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미디어 아트에 있어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되고 있고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종전의 어떤 시간성에 대한 그런 개념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인공적인 빛이 만들어내는 색점들이 위의 방식들의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빛, 종전의 작품들이 자연광에 대한 기록과 어떤 해석에 의존했다라고 그런다면 이제는 어떤 빛을 창조하고 그런 빛의 효과를 통해서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도가
빛이라는 그런 속성으로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작품들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패러그래프 띄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빛에 대한 것을 보면은 전통적인 예술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연광을 해석하고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었다라고 그런다면은 지금의 예술가들은 어떤 빛의 효과를 캔버스 위에 정확하게 기록해내고 싶어 했던 종전의 예술가들의 삶과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둘 수가 있겠고요. 고도로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인공의 빛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예술가들의 감각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광을 통해서 보여지는 환경을 수동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자연에서 볼 수 없었던 환경을 인공의 빛으로 창조해내고 그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싶어한다라는 것이 빛이라는 속성으로 모아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예술적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 예로는 뭐 네온아트, 라이트 키네틱, 뭐 레이저를 이용한 작품도 있고 레이저아트, 뭐 홀로그램, 라이트 스틱 뭐 이런 것들로 불리는 많은 작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시장을 이 빛의 효과를 이용한 그런 작품들로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패러그래프 또 띄고요. 미술 작품에 있어서 소통 방식의 변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미술이 관람자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고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이었다라고 그런다면은 뭐 작품을 본다라는 것도 일종의 참여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뭐 그건 수동적인 참여다라고 그런다면은 미디어에 있어서는 관람자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람자에 의해서 작품을 변형시키고 완성시키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각과 촉각 등을 망라한 다변적인 감각형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소통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한 그런 작품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접하는 그런 현실의 개념을 현실의 폭을 좀 넓혀주었다라는 점에서 소통 영역의 확장이다. 그것은 이제 소통이라는 장소에다가 묶어놨고 거기에는 주로 인터랙티브 아트에 해당하는 상호소통적인 그런 작품과 그 다음에 가상현실을 이용한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의 장을 풀어내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미지가 변화되고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의도했던 그런 시간성의 개념이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변화들이 어떻게 하면 당겨질 수 있을까 해서 시간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속적이라는 것이다. TV와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러한 시간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TV 속에서 펼쳐지는 사극이나 현재물, 뉴스, 그리고 미래를 암시하는 환상적인 구성물들이 어떤 모자이크식으로 구성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어떤 비연속적인 관계로 우리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시간에 있어서 어떤 연속성에 대한 어떤 붕괴, 의도적으로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의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세 번째 장을 만들면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TV와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또 과거, 현재, 미래의 간격이 변화되었다라는 점을 둘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TV와 컴퓨터를 통해서 그 과거들이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현실의 영역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영역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상상 속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장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들에 있어서는 어떤 시간 자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도 있었지만은 이미지의 뭐 체인저빌리티, 가변성이라든가 유동성 그런 자체를 이미지라는 것이 고정돼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는 항상 흘러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다. 어떤 보는 사람이 어떤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전달하는 그런 작품들에 이제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변화되며 중첩된 복합적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의미와 이야기들을 함축하려고 하는 뭐 이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작가의 문제의식과 이야기들이 장면들 간의 연속과 움직임을 통해서
해방되었고 전개되는 이야기의 속도 및 길이의 조절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전개되는 그 속도라든가 방식들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이상의 세 가지 그런 기준들이 이상의 세 가지 기준들이 이제 기준과 그 개념들이 제가 전시를 구성했던 그런 세부 주제 세 개입니다. 빛, 소통, 시간의 장으로 나누어서 작품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했고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하나의 뭐 빛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지만 소통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작품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하나로 딱딱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걸쳐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세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 가지 외의 것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정리해서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빛이냐 소통이냐 그 다음에 시간이냐 중에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초점을 맞추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들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 보면요. 이상의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필자는 이것들이 미디어 아트를 특징 짓는 최소한의 개념들이라고 생각하며 작품들 중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정된 공간의 미디어 아트의 전반적인 경향을 정리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특징들 중 가급적이면 두드러진 특징에 주목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은 감상자들의 판단에 맡겨둬야 된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 거기까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모든 예술 작품들이 그렇듯이 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아가고 또 제가 본 것 이상을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물음들에서는 결국에는 뭐 이런 답을 찾고자 비엔날레 미디어 비엔날레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런 답을 찾고자 했지만은 전시 한 번으로 뭐 찾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되어지는 두 가지가 이제 흔히 얘기되는 미디어 아트 앞으로 미술은 이렇게 가야만 하냐? 앞으로 미술은 뭐 제가 이 비엔날레 하기 전에 김달진 선생님이 하는 그 아트 투어 프로그램에 가서 한 바퀴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학부형도 계셨고 어머님도 계셨고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작가도 있었고 쭉 돌아보면서 물어보는 게 그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는 앞으로 미술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추상미술도 여전히 제현미술도 여전히 우리 앞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여전히 유효하다. 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경험을 주는 그런 하나의 시도일 뿐이지 뭐 미디어 아트가 또 언제까지 지속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미술사의 역사가 양식 발달이 그래왔듯이 항상 어떤 새로운 시각적 가능성의 영역을 열어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가 앞으로의 미술을 뭐 가늠짓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새롭게 예술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거는 예술이냐 기술이냐 이게 보면은 어떤 때는 기술적인 그런 측면들이 너무 두드러지고 예술성이 떨어지는 그런 작품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매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걸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작가, 그 다음에 전시 기획자, 미술 이론가, 감상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미디어 아트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적인 측면이 뭐 기술적인 측면보다 좀 우월하게 나타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지 결국 기술에 굴복됐다라고 그런다면 이 미술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미디어 아트 속에서 어떤 예술성을 찾고 우리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하는 것들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 발표는 이걸로 끝을 내고요. 제가 5회 때 전시했던 작품들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그 작품들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시하는 동안에는 작가 이름과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그런데 1년쯤 되니까 이 작품 작가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좀 알아가면서 빛에 대한 여기는 빛에 대한 작품들을 1층에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소통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장소가 1층에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1층에 놓여 있었던 그런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뒷 한번 열어보시고요. 뒷 열어주세요. 아까부터 빛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개막식은 볼 거고요. 이게 이제 5회 비엔날레 했던 거를 DVD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이게 뭐 제일만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작품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짧게 해놓고 어떤 건 좀 짧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길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짧은 거는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소통 먼저 볼까요? 소통도 안 되죠. 제가 전시를 하면서 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작가분들도 이제 뭐 77작품이 왔었는데 작가분들도 보면은 자기 작품을 자기가 잘 못 만져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션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예술적인 효과들을 만들어지기도 하는. 근데 이제 뭐 해외에서 많은 작가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제 기억에 나는 사람이 모로코 출신의 작가인데 야신 셉트라는 작가인데 그 사람은 자기 작품 다 만들고 남의 거를 고쳐주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감독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다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거 미리 다 끝내놓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고쳐주고 그런 친구들은 너무 이뻐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닷새 더 있다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김선정 감독님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그러면 기대가 더 크실 텐데 끝났는데. 아 맞네요. 앙투안 슈미트 블랑스 작가인데요. 우리 저 시립 미술관 전면에 끝났어요. 이렇게 불꽃 형상들이 움직이는 그런 작품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 미술관 전면에 보면은 아치 형태의 그 파사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에 부딪히면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문에 해서 창문에 부딪혀서 튀겨져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비싸고 그래서 파사드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앙투안 슈미트한테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아까 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앙투안 슈미트 어떻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 반원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반원과 그 불꽃 형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그 반원에 불꽃이 부딪히면 튀겨져 나가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가져다가 이쪽에서 앞에서 그 반원의 크기를 거리를 조절해 가지고 건물에 그 아치 형태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작품이고요. 넘어갈까요? 빛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이제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 하나씩 봐야 되나요? 혹시 뒤에 뜬 것 같은데?
수잔 빅터라고 이제 싱가포르 작가고요. 넘어가고요, 이거를.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 아니고요. 아닌데. 너무 안, 아, 이거 한번 줘 보세요. 이건 ITRI라는 그 대만 작가 네 명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람이 앉아 있죠. 앉아 있어서 이제 의자에다 아까 그거 다시 한번 가 보실래요? 네, ITRI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이제 대만의 작가인데 의자에 앉아서 팔을 이제 저 위에 대면은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감지해서 그러니까 호흡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바닥에 이제 한문 글씨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서예가의 그 글씨 쓰는 그것을 그 과정을 이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예가의 호흡의 깊이, 호흡의 색이 거기에 따라서 쓰여지는 그 한문, 그 한문의 패기라든가 패기 전개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놓고 관람자가 들어가서 호흡을 하면은 그걸 감지해서 글씨가 쓰여지도록 만드는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인터랙티비티 아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요. 뒤로. 아, 이거 한번 줘보세요. 아까. 아까 줘보세요. 이거는 얀 베로니카 얀센즈라고 벨기에 의류 작가 색 빛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하고 뒤로 가보세요. 뒤로. 아, 이거 말고 뒤로.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거 이토 아츠 치료라는 그 일본 작가고요. 그 형광등을 이용한 그런 연주,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였던 그 작품, 이거 말고요. 아, 뒤로 가보세요. 뒤로. 타카이로 마츠오라는 일본 작가 작품입니다. 빨간 볼을 가지고 관객이 움직이면 이제 나비떼가 나타나서 관객을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빨간 볼을 이렇게 감추면은 나비떼들이 사라지는 이것도 일종의 인터랙티비티 아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단지 그런 흥미 위주로만 만들었던 작품은 아니고 다시 한번 줘보시죠. 어렸을 때 나비를 쫓았던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은 이제 회상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환경 파괴라든가 어떤 자연의 그런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체는 달라졌지만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미디어라는 그런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작가의 언어로서 작가의 발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미디어 아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레이저를 이용한 작품 얘기를 했는데요. 리후이 윤회라는 작품. 이건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침대가 있고 위에서 이제 붉은 레이저가 떨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좀 강렬했던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침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침대는 우리 탄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위에서 붉게 떨어지는 레이저 불빛은 죽음을 나타내고 하얀 연기들이 피어오르고 있죠. 그것은 어떤 탄생을 뜻한다. 그래서 죽음이 탄생으로 이루는 윤회의 과정을 이런 작품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와서
이거 보고서 빨간 침대 사달라고 오늘 좀 많이 쩌르고. 이건 뭐 정말 논적인 그런 분위기를 나타낸 작품인데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뒤에는 이제 스크린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뒷면에는 세계지도가 깨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나타내고, 이거는 앞에 있는 스크린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하게 생긴 새들이 사람을 뜯어먹기도 하고 굉장히 좀 문명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뭐 무슨 화산이 분출되는 것 같고, 물질 만능적인 그런 풍조가 가져오게 되는 어떤 종말론적 분위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갈까요? 소통 가십시다. 소통. 소통. 소통 가십시다. 소통. 아, 이거 넘어가십시다. 이거 아까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아니, 이거 말고. 아니요. 소통을 뜨던데. 이건 다 닫아버리고. 예, 요거, 요거부터. 예. 요건 라파엘 로자는 해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가가면은 내 모습을 찍어서 여러 가지 픽셀 크기가 변합니다. 작은 크기가 있고 깨지기도 하고 큰 크기도 있고, 그래서 내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작품이 두 개 작품인데, 그래서 내 모습을 담아서 그게 깨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자아 정체성에 관한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나의 모습 또 파편화된 주체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작품이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라파엘 로자는 햄머 작품인데, 이건 세계에 방송국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여러 가지 사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은 제 실루엣이 하얗게 위에 겹쳐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떤 소통의 문제, 그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건너뛰자. 이것도 끼리고, 조금 건너뛰고. 네, 이건 아나이사 프랑코라고 이제 브라질 여성 작가인데요. 머리 모양으로 된 그 투명 형태가 있고 이제 모니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휴대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뭐 문자나 어떤 영상 이미지를 저 두상을 통해서 쏘게 되면은 그 두상이 반응을 해서 빛이 번쩍번쩍 거리기도 하고 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하는 기계와 소통되는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 넘어갑시다. 이건 놔둬보세요. 크리스타 존머로 로랑 미녀노 작품. 생명을 쓰는 타자기. 이것도 이제 어떤 인터랙티비티 아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작품을 이제 타자를 치면은, 치고서 스페이스바를 건들면은 그 타자 글씨가 생명체로 변합니다. 그런데 안 치고 내버려 두면 위에 있는 벌레들이 와서 글씨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벌레로 변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10초 뒤로.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하루 종일 기계하고 같이 살고 있다. 자동차 타고 와서 컴퓨터와 하루 종일 있고, 그런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서 기계와 대화를 할 수는 없을까? 어떤 생명을 가진 그런 기계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문제 의식이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들었다. 상당히 그 재미도 있고. 그래서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자. 넘어가고. 여기 놔둬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모로코 출신 작가 야신 세프트입니다. 점프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집에 가서 뛰게 되면은 이제 내 이미지를 컴퓨터가 포착을 해가지고 여지껏 맺혀졌던 영상 위에 내 이미지가 이제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 모습이 다 낯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뭐 즐기는 재미도 있고. 한국 이준 작가 작품이고요. 놔둬보세요. 이거는 이제 일기 날씨를 뭐 해가 뜨고 그다음에 구름이 끼고 뭐 눈이 내리고 하는 그런 일기들을 조합을 해서 칵테일병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쏘면은 나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일기로 기후로 작가들의 주관의 어떤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고. 넘어가시고 두개 정도만 보여드리고 또 넘어가고 이거 놔둬보세요. 두개 정도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쿠스 한센이라고 독일 작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은 왼쪽에는 작가고 오른쪽에는 작가가 길거리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작가가 자기 모습, 길거리에서 자기가 만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고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방금 어린아이까지 그런 표정 묘사를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타인과의 어떤 정서적 위대감 뭐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유정 선생님 작품이 있는데 그게 안 들리네요. 다음에 끝입니까? 마크리라우 스위스 작가 작품이고요. 여러 놔둬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작품을 실시간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인데 컴퓨터 자판이 있어요. 자판에다가 러브 또는 뭐 코리아 러브를 치면은 러브에 해당하는 뭐 이미지,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검색이 돼서 화면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모든 게 다 있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뭐 관람자가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품들도 여기까지만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미디어 아트를 가장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